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싶은 때 있잖아요. 뭔가 내려놓고 싶고,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막 빌고 싶은데, 어디 가서 기도를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본인네들이 어디를 가서 기도를 할수 있을까, 뭐를 할수 있을까, 이거를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막 명당이 있잖아요. 막 그런 데 가면 좀 기도발이 좋다 막 해가지고 막 그런 데 가면 또 좋지 않을까요? 또 어디 명당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해서 그 기도터와 또 내가 그쪽과 나와 또 맞는가, 안 맞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겠죠. 내가 만약에 내 집안이 용궁줄이 세, 그럼 나는 물에 가서 빌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어디 산이 명산이래. 근데 나는 그쪽 가만 가서 죽어라 비는 거지. 네. 나는 용궁줄이 센데. 그러면 효과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비는 정성이 아예 안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은 내가 물줄기로 가서 비는 정성만큼은 못하다, 이 소리지. 나랑 맞는 곳과 나랑 맞는 그 맞는 곳 곳에 가셔서 비는 정성이 빨리 단다, 이 소리지. 어떤 분은 그래. 진짜로 우리 무당 집에 와갖고 정말 안 빌어도 되는 분이 계셔. 많아. 아, 그래요? 많아. 내가 뭐 물가 쪽에 가셔서 이렇게 비세요. 물에 뭐 이렇게 달린 그쪽으로 어찌 쪽으로 가서 비세요. 그쪽으로 가셔서 뭐 방생 한번 하시고 본인이 직접. 네. 그럼 우리 무당 선생님 손안 빌려도 되잖아. 솔직히 우리 무당 선생님 손 빌리고 뭘 빌려달라고 뭘 하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 금전이 들어. 요즘 힘들잖아. 정말 제가 요즘에 저희 쌀쌀 돈도 정말 힘이 들어요. 뭐 들어요. 막 이런 분들이 많아. 근데 본인네들이 나랑 맞는 거. 이런 곳 가서 비시면은 훨씬 전략도 되고 내 정성은 하늘로 덧붙이고 이런 거를 본인네들이 잘 알아서 이렇게 잘 찾아갖고 이렇게 가셔서 비는 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 선생님 상담이나 보통 이렇게 상담을 통하면 다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네들이 난 직접 가시라 그래. 난 내가 내가 빌어주는 것도 빌어주지만은 본인네들이 직접 가시라 그래. 우리 무당네 와서 굳이 안 빌어도 되시는 분. 그래도 내가 1년에 한 번씩은 또 궁금하잖아, 신수가. 그럴 그렇죠. 때마다 한 번씩 오시면 되고. 12달 이제 또 흙매기 할때 그럴 때만 한 번씩 오시면 돼. 네. 정말 나랑 맞는 곳에 가서 정말 정성 들여서 기도하고 뭐하고 하면은 비는 정성 하늘에도 닿는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러면 정말로 무슨 굿도 필요 없는 집안들이 많아, 보면은.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마당도 있고 장독도 있고 막 그랬어. 그래서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다그 위에서 물 떠놓고 빌었어. 근데 요즘에 봐라. 아파트지? 그렇죠. 빌라지? 어디에다 장독을 어디다 내놓니? 베란다에다 내놓고 그렇게 비는 데서 밖에는 막 시끄러워. 힘들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랑 맞는 기도터에 가서. 그렇게 좀 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어떻게 나랑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나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